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한 바퀴 영등포 홍보대사 개그맨 세바스찬 임혁입니다. 아, 오늘은요 양평 이동의 숨은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이동의 숨은 명소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들 신사동의 가로수길이 있고 이태원의 경리단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양평 이동에는요 선유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9호선 선유도역과 선유도공원을 잇는 보행로인 양평로 22길 약 350m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는데요. 녹지대를 정비하고 사계절 꽃이 피고 계절감 있는 꽃길을 조성한 것은 물론 야외 테이블, 스톨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기 선유 걷고 싶은 거리 자주 이렇게 오세요? 하루 세 번, 네 번 다녀요. 하루 세 번, 네 번? 와. 네, 4시면 여기 운동 가고. 네. 내가 폐가 없어. 네네네네. 수술한 지가 한 10. 아. 숨이 가쁘니까. 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여기 선유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구나. 선유 이 걷고 싶은 거리 좋은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네. 나이 먹은 사람들 못 걸으면 죽잖아. 걸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네. 자주 걸을 수 있다. 운동도 가고. 네. 날 더우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걸고. 네. 이렇게 좋은 거리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저울이었네. 어, 이렇게 아이디어가 재밌고 신기합니다. 에? 60km밖에 안 되네요. 이곳에서는 2016년 5월에 선유를 시작으로 매년 주민, 지역 예술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만드는 마을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에서 추억의 놀이와 공연, 문화와 나눔이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쳐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양평 이동 걷고 싶은 거리를 이렇게 걸어보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앞으로도 선유도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여기 양평 이동 주민들이 이 거리를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오, 선유다랑. 네. 이 양평 이동에는요, 청소년들한테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유다랑,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인 선유다랑.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활과 자기 주도적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이름도 선유다락인 만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내부에는 VR 체험 공간, 동아리방, 북카페, 다락방 등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편의시설이 어우러져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선유다락, 그쵸? 네. 아, 너무 이쁘네요.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놀이, 소통, 휴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만 9세부터 만 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전용 공간이고요. 저희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노 어덜트 존, 선유다락은 저희 양평이동 청소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 어덜트 존이요? 네. 어른은 못 들어오나요? 네, 어른들은 네. 저 앞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구경도 못해요? 네. 오, 진짜? 아, 오늘 저는 인터뷰하니까 특별하게 들어온 거네요. 네,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간단하게 라운딩 정도만 해드리고 저희가 친구들이 또 어른분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놀거나 좀 어려워해서 저희가 아예 노 어덜트 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네. 한번 보는 건 좋지만 네네. 여기서 직접 활용을 한다거나 네. 이용을 하면 안 된다. 네, 그건 조금 어려운 그렇군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공간에서 주최하고 있는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전자오락 게임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 때때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체감 챌린지라고 해서 저희가 춤추는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간의 모든 실들을 다 활용을 해서 방탈출을 하는 식으로 방탈출 프로그램도 했었고,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가 좀비 바이러스에 있어서 백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탈출 프로그램도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고 선유라고 해서 좀 패러디를 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직접 타로 카드로 좀 너의 뭐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용하는데 좀 비싸겠어요? 아니요, 저희는 공짜입니다. 아, 공짜. 네. 네, 귀가 쌀쌀하네요. 북카페에는 고전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독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다목적 홀은 제법 공간이 넓고 깔끔해서 청소년들이 세미나 포럼, 댄스 연습이나 체험 활동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공간에서는 팀플이나 스터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안성맞춤일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의 반응 어떨까요? 지금 친구들이 또 갈 데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PC방이나 뭐 게임방이나 이런 데를 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는 되게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 다 너무 좋아하세요. 반응이 아주 좋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좋은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인기 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네. 굳이 딱 하나를 꼽자면 저희가 보이스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스존이요? 네. 뭐죠? 뭐 목소리존? 뭐예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로 여기가 보이스존인데 인기 있는 곳이긴 한데 현재는 좀 코로나로 멈춘 상태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곳의 방향을 정말 깨끗이 하고 있어서 영등포구에서 가장 깨끗한 노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체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볼게요. 네. 네. 야,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 오, 아, 좋다. 야, 너무 좋네요. 아, 어렸을 때 이 다락방에 그 로망이 있었는데, 그쵸? 아, 다락방. 우리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야. 아, 나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여기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소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선유다락이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활과 자기 주도적 공동체 활동에 편안하고 멋진 공간으로 쭉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양평 이동에는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간, 서류 도서관이 있는데요. 양평동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서류 도서관. 저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깨끗하고 크고 좋다. 근데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볼까?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39제곱미터 규모로 1층은 유아 어린이 전용 열람실이, 2, 3층은 일반 열람실과 전자정보 열람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 교양 프로그램이 운영될 문화광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등포구에서 책 읽는 문화 조성을 한다고 해서요. 이 선유도 도서관이 하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영등포구는 책 읽는 영등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다시 초록이라는 주제 아래 한 책 읽기, 생일 주기에 따른 북스타트, 중년 대상 프로그램, 길이의 문화, 그리고 10월에는 책 축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많네요. 네,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영등포에 40년 살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코로나로 인해 이전처럼 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못하지만 길 위의 인문학,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구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고 해요. 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도서관 출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등포구에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레이드림 대출 서비스를 실시해서 홈페이지 신청 후 다음날 도서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를 통해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도서관 신간 도서 비치, 그다음에 전자책 및 전자잡지를 통해 대기 없이 안전한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관이지만 그래도 책을 계속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했군요. 네. 네. 오, 아 무인 예약 대출.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편하게 책과 잡지를 빌릴 수 있는 거네요.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콕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 주민분들이 여기 직접 이렇게 오지 않고 책을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4층에는 126석 규모의 일반 열람실과 취식을 위한 야외 정원이 조성됐고 5층에는 영화 상영과 소공연을 위한 다목적실과 북카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유 도서관을 싹 한번 둘러봤는데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이 다시금 개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까지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양평 이동의 숨은 매력들을 찾아봤는데요. 자, 다음에도 영등포의 숨은 매력 제가 또 한번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